오늘은 지 요거 준비했고요. 글자를 잘 뜯어볼게요. 지이 글자를 도금을 해볼 건데요.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지자는 여기에다가 요렇게 두 개가 만났어요. 이렇게 두 개가 만났어요. 자, 요거는 달리다라는 뜻이네요. 달릴 주, 달릴 주. 얘는 몸기예요. 몸기.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합해볼게. 그럼 어떤 뜻이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달리려면 이렇게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달리려면 달리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지선에 서가지고 출발점에서 이렇게 몸을 일으키죠. 몸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가 무슨 기자예요? 달리려고 서가지고 이렇게 일으켜야 돼, 몸을. 그래서 이 글자는 온몸으로. 이 글자는 무슨 기자? 이 글자는 무슨 기자예요? 준비 기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으키죠. 그래서 일으킬 기자예요. 맞아요. 오늘 내일 맞습니다. 일어날 기, 일어나다 할때 일어날 기자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일어나다라는 뜻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는 거.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거. 엎여 있다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고개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기자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오늘 쭉볼 거고요. 어떨 때 쓰이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소름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진짜. 되게 우리말하고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아껴놨던 컨텐츠인데 오늘 오신 분들 진짜 행운이에요. 갈수록 뻔뻔해. 자, 그럼 기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도금하면 일어날 기자고요. 일어나다는 뜻을 계속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뜻 계속 떠올리시면 돼요. 자, 기자를 검색해보면 뜻이 21가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뜻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지금 많이 쓰이는 것들만 가지고 왔고요. 바에 대해 19개의 뜻이 나오는데 그중에 지금은 쓰이지 않는 다른 글자한테 용도를 뺏긴 것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볼 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걸 카테고리를 한 5개 정도 나눠가지고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슨 기자라고요? 이게 한자 도금하면 무슨 기? 무슨 기? 한자 도금하면 땡땡땡기. 무슨 기자예요? 요게 어디 갔어? 이게 무슨 기자라고? 제너하오. 일어날 기자예요. 첫 번째 뜻은 일어나다란 뜻이 있어요. 일어나다. 자세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일어나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면 일어나다. 자, 첫 번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야 돼요. 따라해볼게요. 시작. 지촨. 지촨. 발음할 때 지. 이건 일어나면 안 돼. 지촨. 촨. 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지촨. 지촨. 일어난 인계나. 起床吧,起床啦, 또9点啦,起床,起床, 일어나다. 제그 와중에 제 이름이 기원이에요. 아, 잘 됐네요. 영원히 안 잊어버리겠어요. 起床,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자려고 누웠다가 자세히 일으키는 게 이것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혹은 누워있다 앉는 거. 이걸 起来라고 해요. 起来. 근데 얘를 뒤에가 경성이라 가지고 起来, 起来. 요거는 起床, 你 起来, 起床, 你 起来. 자, 발음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사실 起来라고 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여기 경성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起来, 你 起来, 일어나, 起来, 起来. 여기에 일어날 기자에 다 몰아줘, 성조를. 起来, 일어나다, 起来, 起来. 선생님 오셨는데, 起来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오셨으니까 더 확실하게, 아, 요거 먼저 할까? 선생님 오셨으니까 기립 이렇게 쓸수 있어요. 따자 치리. 자, 학생들 선생님 들어오시면 치리. 지금 다 일어나 있죠? 치리 이렇게 쓸수 있고요. 요거 실제 중국 꼬마 애들이 선생님 들어오면 이렇게 치리, 찌리 이렇게 인사해요. 치리 이렇게 라오시 하오 뭐 누구누구 하오 할때 치리 라오시 하오 치리 일어나다 기립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땅에 딱 붙어 있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일어나요. 비행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이륙이라고 하지 않고 지페이라고 말해요. 지페이, 지페이, 뭐 리루 이렇게 쓰지 않고 지페이, 지페이. 여기 비행기가 딱 붙어 있다가 이렇게 몸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지페이라고 쓰고요. 일어나는 비행기 지페이. 이게 이륙이에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와요. 各位 乘客, 我们的飞机马上要起飞. 이게 무슨 뜻이게? 이게 이제 승무원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자 안내방송 하잖아요. 各位乘客,您好,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는 뭐 이제 곧 이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 때, 워먼드 페이지, 꼭 워먼드 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워먼드 페이지, 마샹여 지페이라고 하고요. 착륙하는 것은 짱루어라고 합니다. 착륙하는 것은 짱루어. 이륙하는 것은 지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는 곧 이륙합니다. 할 때, 各位乘客, 뭐 晚上好, 各位乘客, 早上好, 我们的 飞机, 马上要起飞. 적어볼까요? 我们的 飞机, 马上要起飞. 我们的 飞机, 马上要起飞. 我们的, 아, 좋아, 좋아, 좋아.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도 한, 그 신기한 게, 우리 비행기는 이라고 하잖아. 걔네들도, 我们的 飞机라고 하더라고. 우리 거다. 사실 그냥 우리 거다 아닌데, 기분 좋더라고. 우리 거라고 해주니까. 我们的 페이지, 마샹여起飞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몸을 일으키는 거, 起来, 起床, 起飞, 그리고 起立, 딱 일어나는 거, 같이 보셨고요.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요 안에 거를 일으켜야 돼. 이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으켜야 돼. 경사를. 요런 거, 병따개를 중국어로, 치즈라고 해요. 치즈. 병따개 중국어로, 치즈. 동작이 다 비슷해요. 누워있던 게, 오픈돼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거, 치즈. 치즈. 아, 깨워, 치즈. 저한테 치즈 주세요. 여러분은 치즈가 필요하죠? 이건 치즈. 일어나는, 일어나게 하는 어떤 사물. 이게 치즈. 병따개예요. 병따개. 치즈. 이렇게 쓰고요. 매우 치즈 전문반 어떡하지? 치즈가 없는데 이렇게 쓸수 있어. 안에는 치즈, 안에는 치즈. 우리는 치즈는 없죠. 치즈만 있죠. 치즈는 없어요. 치즈만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이거 여러분 맞춰보세요. 우리 이런 거 한글로 뭐라 그래? 뭐 이러란다.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해. 중국어와 우리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옷에 뭐라고 하잖아. 이걸 보풀하기가 뭐 한다고 해? 보풀하기 뭐 한다고 하지? 우리 보풀하기가 뭐 한다고 해요? 가시레기라고 해요. 가시레기 우리 엄마 엄만 줄. 보풀하기. 보풀. 보풀이 뭐 한다고 해요? 일어난다. 보풀은 그냥 털이에요. 그러면 털이 일어난다 써보세요. 두 글자예요. 힌트 다 드렸어요. 보풀이 일어난다 중국어로 어떻게 쓸까요? 되게 신기해. 지금까지 일어난다 했잖아. 보풀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우리 지베이, 지라, 지좡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요. 여기 보면 되게 이거 이런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起毛, 起毛, 起床, 起来, 起毛, 起飞. 뭔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숨어있던 게슈 일어나는 거 전부 다지 이렇게 써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起毛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맞춰보세요. 여기 보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없던 거를 제가 지 들어가는 글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글자인데요. 지밍이라고 써요. 지밍. 세상에 없던 나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그냥 태어나기만 한 나를 세상에 일으켜 주는 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 거를 뭐 쭈어, 짜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이렇게 지라는 근사한 동사를 붙여줘요. 세상에. 그래서 지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나, 어디로 일어나는지가 다 달라지는 거야. 지밍, 지밍즈라고도 쓰고요. 지밍, 이름을 짓다라고 써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게 단순히 그냥 장문하다 할때뭐 그런 거랑은 달라. 짜오나 뭐 쭈어 이렇게 흔한 동사를 쓰지 않고 세상에 없던 걸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 동사를 쓰는 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닉네임 지을 때 지밍 한다는 마음으로 닉네임을 지으세요. 막 너무 이렇게 약간 저질스러운 그런 닉네임은 여러분 인터넷 세계에 이렇게 다닐 때 그런 데로 안내해 주는 거야. 그 이름들이.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지밍을 떠올리면서 지밍. 좆밥. 이름 지을 때. 승리.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은 승리한다. 이제. 응? 경배. 얼마, 아, 이게 본인 실명이지. 승리한다. 거대. 거대한 꿈이 이루어진다고. 어? 커피, 아, 커피 먹고 싶네. 그렇다고, 족밥이 뭐야, 진짜. 쇽마오, 점점 커지잖아. 이게 이름 짓는 대로 돼, 이름 짓는 대로. 쇽마오, 애가 점점 커져. 크고 게을러져. 점점. 더 똑같이 이름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꼭 한번 고민하세요. 지미야. 그렇죠. 행복해진다니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없습니다. 인웨이니 싱푸헌. 자, 그리고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 요까지 일단 보시고요. 요걸 가지고 먼저 지민까지 보신 다음에,
요거 먼저 해볼까요? 요거 먼저 하고 나서 넘어가야겠다. 자, 일어나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지명을 제가 좀 오버해서 했는데,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해석할게요. 일어나다, 이름을 일으키다. 자, 그럼 요거부터 얼른 하고, 다른 거 합시다. 요거부터 얼른 하고. 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까먹지 않게. 다섯 개 배웠거든. 起床, 起来, 둘다 맞아요. 그리고 비행기, 起飞. 선생님 보셨으니까 起立 다 보셨는데 안 까먹게 요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볼게요. 일어나다, 일으키다. 지금 起 보고 있고요. 첫 번째 起, 일어나다, 起床. 와, 다 틀렸네. 뭐 하나 맞았네. 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쓸 필요 없어요. 로미 경배님. 중국어 그대로. 난, 我, 매일, 每天, 아침, 早上, 6시, 6点. 起床 그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그냥 막 고민하지 마. 막 in at on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냥 我每天早上6点起床. 이게 정답이에요. 모모님이 쓴 거. 我每天早上6点起床. 한글 있는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我나 매일 매天 아침 早上 6点 6시 起床 그대로. 그 밑에 거는 넌 어째서 아직 안 일어나, 그래서 안 일어나,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너 어째서 아직도 안 일어나? 니, 워, 每天早上6点起床. 니, 쩌머, 还没起来, 还没起床. 둘다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잠에서 일어나는 거면 起床이고요. 야, 너 이게 빠져가지고 빨리 아팠다가 안 일어나? 이렇게 할 때는 起来 쓰면 돼요. 起来. 둘 중, 둘다 맞아요. 풍디야, 풍디님 조금 더 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 오타 났어요. 我每天早上6点起床, 写得好. 你怎么还没起床? 你怎么, 너 어째서, 这么 안 돼. 这么는 이렇게란 뜻이라서 어째서란 뜻은 없어요. 为什么는 진짜 궁금할 때. 여기 为什么에는 비난의 뜻이 없어. 그래서 为什么는 너는 어째서, 너는 왜, 도대체 왜, why?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고, 여긴 약간 비난의 뜻이 있거든. 쉽게 너 빠져가지고 왜안 일어나 쉽게 어째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점머가 더 적당해요. 여기 다시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하고 못하는 사람 너무 못 따라와서 일단 요거까지는 쓰고 그대로 쓰면 돼요. 쫄지 말고 어째서 점머 아직 하이 안 일어나니 하이 메이 起床 하이 메이 起来 둘다 맞아요. 还没起床，还没起来. 둘다 맞습니다. 자,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합니다. 아까 했던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 아까 했던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합니다. 자, 我们的飞机, 그렇죠. 我们的飞机. 요 느낌이 좋아요. 우리라고 해주는 거. 我们的飞机马上要起飞. 我们的飞机马上要起飞. 그리고 쌤이 오셨다. 다 일어나. 라고 하려면 写得好, 완美,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4번 아직 쓴 사람 없네. 我们的飞机你怎么还没起来? 나이스 한입 写得好. 我们的飞机马上要起飞. 마지막 거, 第四题怎么造啊? 마지막 거안 보여요? 아, 老师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大家 일어나서 기립해. 老师来了. 老师 驾到, 起立, 起立 이렇게 쓰면 일어나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일어나에 이어서 했던 거는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름을 우리 이렇게 썼죠. 이름을 일으켜 준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이름을 일으켜 줬어. 그럼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엄마가 저에게 이름을 일으켜 줬어요라고 쓰려면 자, 이것 이렇게 써볼게요. 이것은까지 써볼까요? 조범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엄마가 저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것은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주어가 없으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더라. 이것은 엄마가 저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럼 아는 단어를 쭉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쵸? 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지한 이름. 그러면 이것은 부터 해가지고 문장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것은 마마가 저에게 지어준, 자, 현우구사님 지어준 이름입니다. 지어준 이름은 목적어고요. 지어준, 그럼 중간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것은 这是妈妈给我起해준的名字起的名字
지만 동사고 명지는 목적어니까 这是我妈妈给我起的名字라고 쓰면 돼요. 这是我妈给我起的名字.你们的名字谁起的呀?你们的名字 여러분의 이름은 谁起的? 누가 지어준 거예요? 你的名字谁起的?我的名字 저는 사실 6학년 때 개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장명서에서 돈 주고 지은 거예요. 지대 지한 이름 지어준 이름 이런 뜻이에요. 하하, 아, 是 마마 지的 名字야. 우리 지시님 엄마가 이름 지어줬고요. 这是 마마 给我起的 名字. 写的 완美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게 첫 번째 일어나다, 두 번째 일으키다인데요. 일으킬 수 있는 거첫 번째로는 이름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 일으켜 볼게요. 기울어져가는 집을 일으켜 볼게요. 지자, 지자. 자, 집을 일으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은 아마 감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다 일으켰다고 봐야지. 우리 엄마가 닭 튀겨가지고 우리 학교 다 보내주고 다요 느낌이에요. 엄마가 아침마다 출근해서 지자, 집을 일으켜줬어요. 네, 워먼지아 주스 워마마. 어려운 과정을 일으킨 거. 이게 지자고요. 지자라는 표현보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써요. 지지아보다는 바이쇼 지지아라고 많이 써요. 바이쇼 지지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바이쇼 지지아. 바이쇼는 한국어로 옮기면 백수거든요. 백수. 근데 백수가 중국에서는 그냥 비어있는 손을 백수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손. 그냥 하얀 백지 같은 손. 그래서 맨손으로 읽었어, 집을. 그래서 我妈妈就 바이쇼起家. 我妈妈 바이쇼起家. 우리 엄마는 정말 맨몸으로 시작해서 为了我们, 우리를 위해 起家, 집을 일으켰어라고 쓸때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 할수 있어요. 자, 가난했다고 했던 그 마윈, 그는 어떻게 자수성가를 했을까요?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마윈 이름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마윈, 그는 어떻게 자수성가를 했을까? 자, 그는 어떻게? 그는 마윈 쩐더마. 마윈은 실제로 되게 가난했대요. 원래 영어 선생님 하다가 이렇게 지금 알리바바 총수가 됐죠. 근데 지금 좀 힘들죠. 아, 근데 마윈은 너무 많이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중국이 원래 중국이 자국산업 키우게 혈안이 돼 있는데 작년부터 의도적으로 알리바바를 졸라 깠잖아요. 아, 애들이 보고 있다 그랬지? 원래 중국은 자국 산업을 굉장히 막 밀어주거든요. 다른 유통기업이 못 들어오게. 근데 작년부터 엄청 깠어요, 알리바바를. 뭐, 60%가 짝퉁이다부터 시작해서 마윈이 실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엄청 깠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이상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라에서 알리바바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지? 마윈이 너무 많이 유명해졌어요. 마윈이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우상화됐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예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없죠. 모두가 공산당 막 존경해야 되는데 마윈이 너무 많이 우상화가 됐어. 그래서 작년에 보통 중국은 자국 산업을 막 그렇게 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통 샤오미 얼마나 뛰어져.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까더라고. 필요 이상한.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마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작년부터 좀 까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 좀 관심을 가지고 걔네들의 뉴스 되게 좀 보다 보면 쟤네가 좀 요번에 로비를 잘못했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왜 저렇게 까지? 막 그런 거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사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누군가 영웅시 되면 그 사람은 곧 무너져요. 마윈 타쩌. 저기 라임님 마원 아니고 마윈. 구루 문자 쓰셔야 되고요. 타쩌머 바이쇼 치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는 어떻게 바이쇼 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쩌머 바이쇼 치자. 여러분 달라졌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대놓고 60% 짝퉁이라 그러고 마인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언론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책도 잘안 나오고 한동안 책도 어마하게 나왔잖아요. 마윈 관련된 마윈 그 성공기, 마윈의 뭐뭐뭐, 마윈의 뭐뭐뭐, 마윈의 성장기 뭐 엄청 나오다가 막책 개수가 막 시진핑보다 많은 거지. 시진핑 책은 몇 권밖에 없는데 마윈 책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꼴보기 싫은 거지. 근데 지금 조금 자중하고 있죠. 그래서 맨날 뭐 나쁜 얘기만 나오잖아. 좋은 얘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영웅이 조금씩 그냥 평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쓸수 있는 게 일어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고요. 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써요. 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다, 무장 혁명을 일으키다 할때 지.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런 글자들을 되게 막 이런 뜻, 뭔가 되게 뜻깊다고 생각해. 지. 막 홍건적이 지. 뭔가를 일으키다 할때 지. 이런 글자도 많이 쓰고요. 뭔가 일어나는 거 일으키는 거다 지자를 쓰고요. 역사에 나올 것 같아. 이런 단어들을 실제로 많이 써요. 지. 그리고, 또한 가지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거 말고, 신기한 거, 우리말하고 똑같은 거 신기한 거 중에, 요거 말고, 요런 거 되게 신기해요. 요런 거 있잖아요. 닭살이, 우리 닭살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닭살, 닭살 돋아. 근데 이렇게 돋는 것도 사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닭살 돋는다라는 표현을, 그 닭살 돋는다. 바이오지에 이미지 치잖아? 그럼 장난 아니야. 진짜 정말, 여태까지 봤던 모든 이미지 중에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웬만하면 진짜 바이든은 검열이 안 돼가지고 이미지 검색하면 막 똥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막 근데 진짜 이거 바이든 검색했는데 와 진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다시 이런 거를 이게 닭 지가 일어나다. 진짜 싫어. 지 찌피거다라고 해요. 찌피는 닭살. 꺼다, 찌피 꺼다. 이 자체가 우리말하고 똑같아. 찌찌피 꺼다. 진짜 싫어, 바이드 검색. 찌찌피 꺼다. 이것만 해도 싫지. 지금 바이드에 가서 쳐봐. 찌찌피 꺼다. 장난 아니야. 찌찌피 꺼다. 이게 소름 돋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찌찌피 꺼다는 상대방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면 뭐 상대방이 막 너무 내 마음을 딱 알아챘어. 소름 할 때도 지지피 꺼다라고 쓸수 있고요. 이렇게 막 아까 무슨 쯔 이런 거 있잖아. 막 미치겠을 때 이때도 지지피 꺼다라고 쓰고요. 막 너무 똥마려울 때 이럴 때도 지지피 꺼 이런 느낌 받잖아. 우리가 막 아니면 옷을 되게 조금 입었는데 진짜 핵추워. 그때도 지지피 꺼다. 뭐 이렇게 쓸수 있죠. 지지피 꺼다. 이때도 일어난다. 이렇게 쓸수 있고 지지피 꺼다. 그리고 또지할수 있는 게 이런 이렇게 왜 수족구 같은 거 걸리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물 뭐라고 하더라 이런 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 우리말로 뭐라고 해? 이런 걸때 써요. 만약에 로미 경배님이 중국어 배운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중국어가 너무 빨리 늘어. 그러면 내가 오 지지피 꺼다. 수포 물 물집 맞아 물집 생기는 거 물집도 이렇게 써요. 지 이렇게 지를 써가지고 지쉐파 이렇게 써요. 지쉐파 물집 생기는 거 지쉐파. 물집이 서민 용어죠. 그쵸? 물집이라고 쓰죠. 물집이 일어난다 지쉐파라고 쓰고요. 요런 게다 일어나다 뭔가가 없던 게 이렇게 일어나는 걸다 지를 써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 이럴 때도 써요. 되게 시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런 표현 여러분 가끔 쓰죠? 그곳에서 바람이 일었어. 어젠 파도가 일더라. 뭐가 일었어. 이때 일다라는 표현도 중국 사람 똑같이 써요. 어떻게 쓰냐면, 네, 뭐지?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바람이 일었어. 시적인 표현 쓸 때, 바람이 일다. 할 때, 지펑이라고 써요. 바람이 막확 부는 거는 꽈펑인데, 왜 뭔가 막, 그래서 바람이 일었어라고 할 때는 지펑.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살랑살랑한 건 지펑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안개가 일었어. 어제 안개가 막 일어가지고 시야가 되게 잘 보이지 않았어. 지우 안개 무자를 써서 지우라고도 쓰고요. 지우 되게 이걸 왜 굳이 알려드리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이 우리나라 말에 지자를 쓰는 거 너무 비슷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지우. 그리고 이런 거왜 중국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런 상황. 차에 버스 같은 거 탔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 그리고 할때 있잖아. 연인 애들이 막 해가지고 하트 그막 지우고 싶잖아요. 그때 이런 거쓸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지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끼는 거 우리가 성에가 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안경 같은 것도 이렇게 밖에 있다가 겨울에 버스 타면 바보같이 되잖아요. 안경 쓰는데 겨울에 밖에 있다가 버스 타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 알죠? 앞 보이지도 않고 되게 어마어마해지잖아. 그런 느낌일 때. 그 안경 쓰면 진짜 웃긴데. 지우 이렇게 쓰는데 똥티엔 치저 보리
치우. 동티엔 겨울에 치서 자동차에 자동차 보리 유리에 치우. 이런 거를 치우. 이렇게 뭔가 일다. 안개가 일다. 바람이 일다. 이렇게. 렌즈를 바꿔야 돼. 그래서 맞아. 저도 평소에 안경 쓰거든요. 그 되게 이런 느낌 잘하나. 이런 지우한 느낌. 이런 지우한 느낌. 거기에 막 연인들은 좋다고 거기다 막 하트 그리고 앉아있고 막 다 없애버려야 돼. 지우. 그리고 지펑. 아까 했던 지쉐퍼. 그리고 지지피 꺼다. 이런 표현들. 지지피 꺼다가 일어나다, 일으키다, 일다. 이렇게 쓰여요. 일어나다, 일으키다, 일다. 이렇게 쓰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해본 거예요. 우리 처음에 정말로 일어나는 거, 누워있다 앉고 앉았다가 서는 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어째서 아직도 안 일어나, 비행기 곧 이렇게 기립할 때 지. 두 번째는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일으키는 거, 이름을 일으켜서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고 자수성가처럼 집을 일으키는 거, 지지야. 그리고 바람과 안개가 이는 것도 이렇게 쓰고요. 조금 특이한 걸로는 지지피꺼다, 그리고 지쉐파오 정도가 있었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에서 지의 또 새로운 용법들 한 3개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 거는 되게 유용해요. 되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 HSK 공부하시는 분들도 좋을 거고 유용한 것들 좀 있으니까 우선은 앞에 했던 거 안 까먹게 좀 복습하세요. 지펑러. 앞에 했던 거 좀 복습하세요. 단어 나온 것들. 몇 개 안 되니까 오늘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진짜 이런 거 지마오 이런 거 보고 나면 정말 지지피꺼다 하지 않아요? 是不是啊? 我觉得是这样的. 그 한위야 좀 차不多. 有时候觉得就奇迹皮疙瘩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이런 것도 이렇게 치즈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네, 전시한치所以每次觉得很有意思学汉语好. 자, 이렇게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장문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막 해드리는데 본인이 막 더 새로운 거 이렇게 해보시면 더 도움 되실 거예요. 起床, 起来, 起飞, 起立, 치즈, 起毛. 起名, 起名字, 还有起家, 摆手起家, 起义, 그리고 起风了, 起雾, 这也是起雾, 然后起水泡, 마지막, 起鸡皮疙瘩, 起鸡皮疙瘩, 같이 보셨어요? 休息! 休息 5分钟, 可以吗? 休息 5分钟, 然后继续看下一个起的用法。大家先休息 5分钟吧, 好不好? 先休息 5分钟。